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인 검사 및 계측 설비를 제작하고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복잡한 반도체 공정 가운데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및 계측 분야에서 웨이퍼, 레티클, 패널 등의 제품을 주력으로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반도체 검사 설비 개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ATI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996년 창립 이후 첫 광학 설비인 PCB 검사 설비를 출시한 ATI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2006년 최초의 반도체 검사 설비 생산에 성공했고 자동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분야에서도 자동세포 배양 설비를 개발하며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객사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유수 반도체 제조사의 기준 검사 설비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ATI는 설비 설계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설계는 물론 광학 모듈의 설계와 생산까지 아우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검사 관련 알고리즘, 계측 관련 알고리즘 등을 저희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딥러닝 연구를 통해서 많은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체 라이브러리화를 통해서 외주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저희가 직접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팀의 업무는 기구 설계가 주업이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컨셉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사실에 가깝게 고객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3D 모델링을 통해서 한층 더 뛰어난 장비를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ATI의 설비는 반도체, PCB, 바이오 분야로 구분됩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 검사 설비로서 웨이퍼 표면의 크랙, 치핑, 파티클 등을 검사하고 범프의 높이, 워피지를 측정하는 설비인 윈드. 검출한 결과에 대해 검사 설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리뷰를 수행하고 CD미터와 오버레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오토 마이크로스코프 시스템인 오크. 레티클의 패턴, 프레임, 펠리클, 글래스 전 영역에 파티클 검사를 하는 썬. 패키지 제품의 언더필, 다이 오리엔테이션, 크랙 등 기본 2D 검사와 BLT, 언더필 하이트 등 3D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이프레스가 있습니다. PCB 분야 검사 설비로는 파인 설비가 있습니다. 파인 설비는 PCB 기판의 표면을 컬러 이미지의 멀티 채널을 이용해 검사합니다. 바이오 분야 자동화 설비로는 국내 최초 자동으로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자동 세포 배양기 셀프를 개발했습니다. 네, 저희 팀은 바이오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팀입니다. 세포를 배양하는 자동 세포 배양 장비라든가 또는 리퀴드 핸들러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레이버 인텐시브한 일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들은 바이오 인력들과 소프트웨어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두 그룹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바이오 장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TI의 주력 제품들은 국내외 수많은 글로벌 기업에 공급되고 있으며 고객사 및 수주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머신 비전 검사기는 크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뉘고 하드웨어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광학계거든요. 광학계랑 소프트웨어랑 이 부분들을 처음부터 이제 다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고객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장점으로 해서 해외 경쟁사들이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라이, 싱크, 파이트.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기 위해 ATI 임직원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는 슬로건인데요. ATI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제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입니다. 2019년 완공된 신사옥은 즐거운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ATI의 철학이 담긴 공간입니다. 스마트 오피스, 공유 좌석제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한 ATI는 임직원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카페와 식당,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최고급 설비의 실내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ATI의 다양한 복지 제도 중 임직원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이 바로 사내 동호회 활동입니다.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스포츠, 여행, 독서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내 동호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ATI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과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회사 생활에서 이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여유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ATI는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통해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ATI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 회사는 23년 동안 지금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되는 밑바탕에는 저희 임직원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분들의 대부분은 엔지니어분들인데 다들 고집도 세지만 엔지니어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기술력 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둘째로는 저희 회사는 특징이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진짜 자기 일처럼 주인의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물론 회사가 워낙 좋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건 일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동호회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진짜 저를 이기려고 열심히 해주는 게 열심히 놀아주는 게 저는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세계 최고의 기술로 세계 최고의 회사를 꿈꾸는 ATI를 만나보셨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상 너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즐거운 한 걸음을 내딛는 회사 ATI. ATI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검사 설비를 위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